자, 오늘 먹방은 우리 세 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씨는 이건 해물이니까 요거 먹으면 돼요. 잘 먹을게, 다도란. 다도, 땡큐. 다도리가 또 시켜준 닭갈비인가 봐요, 이거. 이집 닭갈비 둘러 맛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집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닭갈비? 그치? 맞아요. 밥한 공기 뚝딱. 근데 여기 다 맛있어. 메뉴 자체가 안 좋네요. 이게 최고야. 밥 하나. 예전에 이 김치가 먹고 싶어서 여기서 괜히 시킨 적도 아, 그래요. 순두부찌개까지. 다토라 잘 먹을게. 땡큐. 잘 먹을게, 다토라.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무 간세운 보살 마하바냐사 마마다바세 마리카사마사 키마사사마사마세 모소 하오 아멘. 기독교 나오시라죠? 아, 기독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기에 너무 까먹었어. 괜찮아요. 거기까지 날씨며 돼요. 살비 나왔어요. 끼랑끼랑 인간들아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끼랑끼랑 끼랑끼랑 네, 잘 먹겠습니다. 김치밥 미쳤다. 여러분 많이 들었거든요. 먹어도 돼요. 시원해. 잘 먹겠습니다. 반찬이 뭐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달라 그래요. 집어드릴게요. 햄 하나 드릴까요? 나이 김치 맛있어도 진짜 오징어 한 그릇 김치. 먹는다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어. 내가 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쵸. 김치 좀 먹어봐. 세상 맛있어. 돼요? 아, 팔랑팔랑 옷이 되게 그거다. 러블리하다. 오늘 나 22살짜리가 데이트하거든요. 네? 22살짜리 연계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요. 언제요? 오늘 일 끝나고. 그래서 아침에요? 22살 연계. 효리? 연계백숙 먹으러 가려고. 효리 아빠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어요. 어제 내가 랑이랑 또 효리 아프다고 생강 꿀차를 또 만들어서 갖다 줬잖아요. 네. 나중에 한 모금 마셔보고 싶어요. 동이 16살. 15살이에요. 아, 진짜? 아, 매바람 맛있다. 맵다고 언니? 맵상하니 맛있다. 뭐이 반찬 먹어라 하려구나. 무생채. 김치를 왜안 먹어? 이 맛있는 걸? 네, 김치 먹어라. 넌 김치 먹어, 애기야. 너무 맛있어. 먹어봐. 밥한 그릇 뚝딱. 얘만 있어도 먹겠어. 밥을 왜 3개만 준 거예요? 사람이 지금 6명인데? 근데 이거 당근 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잘 맞춰야 돼. 맞아, 어느 날은 오이김치 올때 근데 오이김치도 맛있어. 그 딸랑무도 맛있어. 그거 있으면 그냥 밥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다. 몽키 오빠 잘 자요. 단대? 몽키 안녕. 몽키 일하니까. 내일 쉬는 날인데, 몽키.
불토 보내러 왔나? 몽키도 어린애랑 만나러 가는 거야? 즐겨야죠. 여기 오산야식이야. 맛있어. 어제 왜 안 왔어요? 어제요? 어제 이렇게 뻗었어요, 진짜. 몇 시에 일어났어요? 2시 다 돼서 일어나서 밀면 시켜갖고 면은 못 먹겠더라고 뭔가. 그래서 국물 드링킹 하면서 혼자 한 판 하고 또 자빠져 잤어요. 어제 나은이랑 대결해갖고 둘 중에 한 명 11시에 나오기로 이제 추전이랑 상품을 걸었어. 나은이랑 이제 게임 내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겼어, 나은이를. 그래서 나 11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따 한 12시 조금 넘어서 잤어. 아, 2시 조금 넘어서 잤다. 근데 알람이 울리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씻고 나왔어. 근데 나은이가 나 언니 왜 9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 왜? 오늘 11시잖아요. 그 소리도 아. 그 젠더벨 롤토 테스트 내가 한번 해야 돼. 아, 맞다. 나 사위권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 왜요? 나나? 별 하려고? 플랫 찍으면 이제 별 안 할 건데. 아니, 그 나은이도 별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머리 듣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거 간혹 가다가 얘도 별을 하는데. 그냥 어저껜가 그저껜가 너프 됐다던데? 남이랑 뭐랑? 아니야, 버프 먹었다던데, 별 자체가. 너프 먹었어요, 어제. 그래요? 괜찮아요, 아까 해서 3등 했어요. 원래 1등이잖아요. 그쵸. 아유, 나은이 별 가면 방문 열고 이렇게 뭐 한 대 쥐바꿔 와야지. 쥐바꿔. 그때 너프 먹은 게 아니라 요술사가 너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술사 캐릭 나니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 남이가 요술사인데? 해물이구나. 닭갈비 맛있는데. 진짜 이 집 김치는 따로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따로 주문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당근 김치 좋아하면 진짜 맛있어. 일단 살짝 쉬었어. 살짝. 아주 살짝 익은. 맛있겠죠. 빨리 냉장고에서 김치랑 밥 꺼내서 먹어요. 나는 이제 방금 오른쪽 4명 진상 4명 커플이에요. 아, 방금 가신 테이블 말하나 보다. 이건 진상이야, 손님이. 아니, 방편 됐어요. 증상이 없었는데, 밖에? 오늘 뭔가 다들 재밌게 잘 노시는데, 막. 아, 4명 커플, 부부. 에어컨 앞쪽. 나중에 남편들 뺏고 언니들끼리 놀러 와요. 남편들하고 내가 약속했잖아요, 보내주기로. 남편들의 애 보고. 나중에 언니들 빼고 남편들끼리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미세 왕공주입니다. 배추가 국내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맛있어. 닭공 국내산 아니에요? 맛있어. 아, 그 국내산 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시원해. 물에 빨아보면 되잖아요. 진짜? 물에 빨아보면 중국산 김치는 물이 다 빠져들어 알게 돼. 물이 다 빠진다고 언니? 고춧가루가 싹 빠져요. 한국산은 이 붉은기가 좀 남아있고 애들이 영양을 빼갖고 닭갈비 먹고 있어요.
김치 맛집. 컵라면인데 소주도 마시지. 바닷가에서 먹어봤다. 아, 근데 그게 안 되는구나, 먹는 게. 원래 바닷가에선 팩소주에 이렇게 빨대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어야 돼. 한관 보통천. 응? 한관 보통천.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단두대 올라가. 아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밥에 물 말아서 김치. 어, 맛있겠다. 보리차에 말아서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맛있지. 하늘보리에 싹 넣어갖고. 보리차에 밥 말아 먹는 거? 응. 너무 맛있잖아요. 오이지 싹 뭐. 어. 참. 보리차에 스팸까지. 왼쪽 분 얼굴은 서울대 같은 이분 진천대기라. 왜? 얘네 굳이 쳐먹는다고 해. 메인 메뉴를 안 먹고 있냐. 김치가 너무 맛있어. 난 이 미친 거 같아. 어째 이렇게 잘 담글까? 주방장님이. 여기 사장님이냐? 닭갈비 밥에 볶아 먹었다. 밥 볶아 먹어봤어? 맛있죠? 볶아 먹어봤지. 맛있지? 진짜 제일 몇 빼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상추 좀 주세요 오빠 그러면은 상추도 되게 싱싱해요. 그냥 쌈 싸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다 먹었어. 나는 얘네보다 김치가 이겼어. 얘네들 너무 맛있어. 너는? 난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어. 난 닭갈비. 난 햄. 난 김치 1등. 독보적인 1등. 난 햄. 저 햄 다 내가 먹었다. 나도 하나 먹었어. 첫끼인가? 첫끼. 응, 첫끼. 야. 어제 나은이가 김밥을 두 통 시켜줬어요. 그리고 내가 한 통을 먹고 한 통을 이 그림 그릴 때 앉는 의자 있죠? 거기 냅뒀는데 어머, 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두 개 남았더라. 그럼 마저 줘버렸어. 아 이거 그냥 다 먹으라 하고 줬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있잖아 우영우처럼 오이만 골라냈더라니까. 아 진짜고? 오이만 안 먹어요 진짜. 입속에서 그거를 발굴한다. 진짜 오이만 다 골라냈어. 어제 들었다. 너 왜 오이 안 먹냐고. 안 줄 거라면서. 오 깜짝 놀랐어.
너 왜 자꾸 오이만 골라내냐면서. 야채도 가끔 먹던데 보면 상추도 막 씹어 먹고 하던데 동이 형이. 안 먹어요 그런 거. 걔가 잡종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걸 먹어요. 우리 막 고기 구워 먹을 때 상추 막 먹게 안 먹나 걔? 한 번? 안 먹어요. 아 입만 댄 거였어요 그럼? 왼손잡이가 아니라요. 이게 좌우반전이라서 그래요. 좌우반전. 어머 너 동이 사진 뜨네. 아 진짜 와 역대급으로 오이를 어떻게 그 발굴하는지 몰라. 입 안에서 그 냄새가 나나 궁금했는데 신기하다. 언니 혹시 드라이기 있어요 여기? 네. 나 머리 땀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동이는 오이를 싫어하더라. 근데 지가 처음에 훔쳐먹는 주제에 내가 얘랑 게임하는데 정신없어갖고 그때가 이제 1, 2, 3, 4등 싸움이었어요. 내가 9시 나오고 막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 더 먹을까 하다가 탁 보면 동이 다 쳐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오이만 다 발굴해냈어.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니 씹지도 않고 발라냈다는 거잖아 언니. 입쪽에서 토 뱉은 거네 그냥.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강아지는 후각이 예민하니까 미각도 예민하지 않을까? 코가 막히면 맛도 안 나는 것처럼. 진짜 김밥은 오이만 뱉어냈더라니까 쏙 다 넘기고. 신기하다. 똑같은 식감이 또 있을 거네. 단무지나 뭐 다른 것도 있을 건데. 아 그제 김밥은 우엉이 있어요. 우엉. 우리 강아지는 뭘 안 먹을까? 오 맞아. 사료에 약 숨겨놔도 약만 뱉어내잖아. 그런 거 보면은 딱 느낌이 오나 보다 혀에. 맞네. 동이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걔는 사람도 안 무서워, 아무도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하지만 그걸 또 무서워해요. 아, 진짜 그거? 공주로. 그거 있잖아, 그 머리 집게. 응. 그거. 집게빛도 무서워해요. 이런 우리 머리 올리고 있는 거는 집게빛. 집게빛을 딱 소리 내잖아. 그럼 탁 도망가요. 왜? 드라마 내가 찍혔던 걸 찍어 못 겨루니까 때렸다 벌 준다고. 아 때린 게 아니고 이러니까. 아니 때렸어. 때린 건 아니고 동호종을 하도 못 가려갖고 새끼야 이거 오줌을 싸면 어떡해 이 새끼야 이래갖고 찍혔던 찍어놨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소로 너무 잘 먹었다. 배부리다. 어린이집 하계의 발레나. 원래 깃털이 되게 누워있었는데. 원래 내가 제일 늦게 먹는데 내가 제일 빨리 먹었네.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어요. 그죠? 진짜 인정 먹기. 오산야식 먹을 때마다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밥 먹었으니까 소화시키러 흔들러 가야지. 맞아. 여기 있는데요. 밑에. 어. 흔들어 제껴볼까요? 대가리 김치 담글 뻔했네. 어?